위너 강승윤 인스타그램 사진, 관계 암시 노림수? 비난의 삭제. 위너 강승윤 인스타그램 사진, 성관계 암시 노림수 비난의 삭제. Mnet에서 Who is Next Win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승리 후 데뷔를 하게 된 위너. 2014년 데뷔했지만 그 후 남태현 인성 논란 건강 이슈 등으로 탈퇴를 하고 현재는 6인조 아닌 5인조로 활동하고 있죠. 요즘 송민호 신서유기가 반응이 좋고요. 또한 최근 발매했던 앨범에서 릴리릴리가 음원 차트에서 오래도록 롱런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남태현 사건 사고가 위너 그룹의 해체냐, 존속이냐, 존퇴 위기일 만큼 강력한 사건이었는데 현재는 곡도 잘 되고 멤버들끼리 오히려 더 단합도 잘 된 것 같고요. 순풍 속에 순항 중인데 최근 위너 강승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이 오빠 오늘 울건 안비미 샵 서프라이즈 성공 샵 오일잼 생일 축하글이라든지 서프라이즈 등의 내용은 그나마 귀엽게 봐줄만하고 무릎 위에 올라타는 정도야 사실 보이그룹들 어느 정도 하는 스킨십이거든요. 과거엔 멤버들끼리 애정 라인이었고 하는 게 음지 문화였지만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입을 벌리고 야릇한 눈빛으로 포즈를 취한 사진은 너무 노림수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팬들에게 팬서비스라지만 심하다라는 반응이. 결국 강승윤이 올린 사진은 3초? 약간의 텀 뒤에 삭제가 되었네요. 강승윤이 올렸다가 사라진 사진 그 이후 강승윤 인스타그램 타임라인 상태. 멤버들끼리 애정 엮는 걸 예전에는 팬픽이라고 하는 문화로 즐겼다면 요즘은 RPS, 알패스라는 말로 부르는데요. 본질은 같아요. 변태 아니냐, 멀쩡한 남자들을 왜 게이 호모로 만드냐 하는 비난도 있지만 팬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 일정 수위 정도로는 일부러 떡밥 흘리는 곳도 많고 아예 소속사 측에서 커플링을 남암리에 연성 지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워너원 고등도 그렇고 뉴이스트라든지 먼 과거의 처티 때부터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너무 노린 듯하게 노골적인 사진 올리는 건 거부감 든다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생계형 호모질이냐 뭐냐 하는 신랄한 비난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본인 사진 올리는 거 노출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멤버들끼리 스킨십하거나 본인의 자유분방한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올려주는 것도 좋은 팬서비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호모포비아 성향이 강하거나 보수적인 분들은 싫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승윤도 반응이 안 좋은 거 보고 무릎 꿇고 기고 있는 사진은 지운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은 그래도 팬들이 그러려니 했는데 두 번째 사진은 강승윤 인스타그램 본인 코멘트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렸건 안 노렸건 너무 과하고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슈스케 때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중들에게는 아무래도 더 그럴 순 있겠죠.
그래도 너무 비난하진 않았음 하는 바람.